그래서 오늘 네가 임무 받은 게? 네.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. 뭐야? 네, 일일 TJ. 넌 일일 원일이 왔습니다. 응. 네. 회장님 커피 제가 한 잔 타놨는데. 너 커피 네. 너 잘 탔어? 저 네 맛을 미음... 한번 맛을 한번 봐주시오. 네가 네 미음이 탄 거 아니지? 설마. 좀 보자. 제법 맛있겠다네. 아, 좋다한가요? 아, 좋았어. 펭스 힐링 세션은 회장님 어떠셨어요? 어우,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. 저 애기도 왜 그래? 되게 열렸네. 엄청 열려서. 야, 저 아기들 너랑 똑같은 관념이야. 미움 절대 안 받겠다고 하면서 미움 네. 받을까 봐 두려워서 떨고. 네. 개미움 쓰네. 미움 분리 안 되고. 인정을 해야지 자기 운명. 너 아모르 파티 모르냐? 네 운명을 사랑해라. 짓밟히는 운명으로 태어나서 사랑해야 되는 게. 네. 그 어렸을 때 계속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있던 그 아픔이 올라오지? 네. 나한테 버림 받으면서 올라온다 너. 네. 응? 회장님 이번에 350기 조상 마음 천도 어떨 것 같아요 회장님? 어떻긴 아프겠지? 인정 못 받은 아픔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. 휴가 갔을 때부터 네. 인정 못 받은 아픈 마음들이 전부 와가지고 네. 인정해달라고 하겠지. 네. 많이 닦이지 않은 아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네. 난해할 것 같아. 그래도 날씨가 이렇게 맑고 쾌청하고 좋은 거 봐서 천도가 잘 될 것 같고요. 조상 천도하는 날은 이상하게 배고프죠? 우리 조상들 배 안 고파? 엄청 고파요. 엄청 고프지? 네. 근데 우리 조상들은 진짜로 너무 많이 굶은 시대가 많이.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릿고개며 이런 게 우리는 그냥 머리로 네. 가난했어요. 근데 그 아픔이 진짜 그게 배고픈 아픔이 얼마나 서러워. 그치? 네. 그래서 그게 이상하게 조상 천도한 날은 배고파서 내가 지금 나도 우유 두 컵 먹고 내려. 별로 배고픈 거를 잘 못 느끼는 사람인데 이제 오늘 저녁은 아마 주방팀 좀 넉넉하게 해야 될 거야 밥을. 네. 안 그러면 그게 저번에도 천도제 때 밥이 모자랐잖아. 네. 항상 남는 밥이 천도제 때 많이 먹는 거야. 아픈 마음 인정하게 하고 직접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네. 같이 천도하는 방향으로 네. 그렇게 할 겁니다. 자 여러분 이번에 천도제는 약간 불안정한 천도제죠? 그렇게 했어요. 이래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그때는 조상이 아픈 마음, 죽음이 아픈 마음. 첫 강의 끝나셨는데 응. 네. 어떠신가요, 회장님? 엄청 아픈 영가들이 많이 왔어요. 이미 엄청 왔어요. 아...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아픈 마음들이 엄청 많이 와서 너무 아프네요. 응. 아우, 이미 막 네. 이미 막 온몸이 만신창이에요, 아파요. 네. 사랑하는 분들께 사랑해 주세요. 어떤 옷을 입을까요? 네, 안에 있는 게 떡이고 이게 방공으로 만든 거예요.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? 회장님 지금 뭐 하시나요? 지금 나 경매 물품 네 경매 내놓고 지금 찾고 있어. 어떤 네. 걸 줘야 될까? 우리 아기는 어떤 걸 주는 게 좋을까? 저 아가 창단식 때 네. 60개 투척했어. 네. 그럼 내가 이제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어. 아기들이 배 터졌어요. 이제 이제 그만 줘. 얘 지겨워 죽겠어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 그렇게 많이 줬단 말이야? 별로 없는 거지. 요번에도 물품을 좀 한 30개 이상 네. 좀 많이 내놓을까 지금 네. 생각 중입니다. 그러면, 그것도 모자라면 더 내놓을 거야. 네. 아우 간염도 엄청 청산되겠네요. 엄청 청산되고 또 이제 좀 싸고 저렴한 것도 좀 하고 네. 근데 그 경매할 때는 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싸고 저렴하게 해줄래도 막 자기들이 막 경쟁이 붙으니까 이게 큰 박스가 있어.
우리 아기들 선물 도착했다. 마스가 있어. 꼬고리 코트와 이건 세트로 저기래. 세트로. 이거랑 세트. 아 코디. 코디야. 뭐 했어? 핸드폰에 저장된 인스타를 보는 사람이 아니야. 네. 아 거기서 막 나오네요. 야 여기서 영채 영채 돈. 는 미스들도 사실은 이런 허리가 되게 드물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래서 그거가 조금 아쉬워. 근데 혜나님 이렇게 경매랑 우리 아가 이렇게 하면서 많이 나가는데 그만큼 뭔가 또 혜나님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하죠. 그게 이제 지금 아다리가 어느 정도 맞나요? 아다리라 아다리라. 나가는 게 너무 많으면 내가 사는 것보다 점점 옷이 줄게 되고. 절대 그럴 일 없어요. 나의 쇼핑은 끝이 없어. 그리고 나는 물건 살 때 오래 고민하거나 이러지 않아. 딱 보면 저거 사야 되겠다 아니다 답이 나오고 왔을 때 사이즈가 안 맞거나 분위기 안 좋은 거 몇 개만 교환하거나 반품하지 별로 실패하지 않아요. 저의 벌써 노하우가 30년을 축적을 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네. 별로 실패가 없어요. 어떤? 어때요? 네. 엄청 경쟁이 심할 것 같습니다. 어 그렇습니까? 네. 너무 전위적인 건 안 좋아요. 이런 거는 근데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. 네? 수행자분들은 관님이 어떤 부분은 세기 때문에. 오 그걸 간과했어요. 내가 그걸 간과했네. 의외로 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헐. 아이고 네. 여기 또 우리 오셨네요. 이 옷들을 네. 다 밑에다가 좀 걸어. 네. 좀 걸어서 밑에 정리를 해봐잉. 하나님 저번에 하나님이 준 해피 무늬 패딩 있잖아요. 그거 입고 가다 고라니 만났어요. 진짜 고라니가 엄청 미친 듯이 빨리 지나갔는데 저 얼어가지고 계속 너의 호피를 보고 동족인 줄 알았구나. 저랑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뭐요? 저러다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저러다 옷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저희 지금 밑에서 막 입어보고 난리 났어. 잠옷에 가방. 귀엽다. 저 30만 원. 어때? 이거 세트다. 이거 세트 너무 멋있다. 난리 났었어요. 다 이제 이거 내려놓고 다 사실 더 빨리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오느냐고 이 주체 측에 누구라는 게 조심해야 돼. 너무 예뻐. 다들 막 이거 내 거지. 그냥 언니도 그렇고. 야 한 컵씩 마실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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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 음료를 해주겠습니다. 건강 음료. 아 이거 블렌더 그거. 더 장난했어. 자 이게 인상 바꾸는 제거예요. 네. 인상 바꾸는 거를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우야 우리기 네. 엄마한테 많이 혼나고 네. 유능한 남자 되자. 네. 수고 많으셨어요. 쉬세요. 자 얼른 자. 네.